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우석입니다. 네, 오늘은 예. 대신 질문해 드립니다. 누구 대신요? 제가 이제 여러분 다른 많은 분 고객분들의 우리 그 질문을 받아서 네, 그렇죠. 초보분들을 위해서 네, 대신 저한테 질문해 주는 시간을 네. 갖도록 한다고 합니다. 오과장께서. 네, 어떤 질문입니까? 네. 1번 질문인데요. 예. 일단 가격을 이제 우리가 매매를 하다 보면 주문을 내는 가격이 있고 체결이 되는 가격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에 생기는가라는 그 분들이 질문이 있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주식에 대한 주문을 냈는데 네. 주문가하고 체결가가 바뀔 수 있다. 그렇죠. 조금 다르게 나올 네. 수가 있죠. 그건 뭐 당연히 그 일부는 수수료가 포함될 수 있겠고요. 즉시적으로. 왜냐면 이제 뭐 100만 원을 투자하면 네. 100만 원을 거래하면 네. 100만 원을 주식을 사더라도 네.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될 거 아닙니까?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겠죠? 매매 수수료? 네. 그 다음에, 혹은 또 파시는 분이 있어요. 파시는 분. 파시는 분 같은 경우에 또 역시, 네. 팔 때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SECP라는 적은, 정말 조그만 거래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추가가 되는데, 너무나 작아갖고, 네. 크지 않고요.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정확하지 않다 정도 있을 정도? 예를 들면 됩니다.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예. 뭐 만약에 내가 100, 어떤 종목에 대해서 193달러에 그 주문을 냈는데, 체결은 192달러에 됐어요. 그건 이제 예. 좀 더 저렴하게 산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우리 좋은 케이스인데, 네. 미국은 워낙 빨리 거래가 되다 보니까, 네, 쉽게 네. 얘기해서 내가 193달러에 주문을 냈다고 해도, 마침 192달러에, 네. 마침, 매도가 나오게 되면 그 네. 가격이 체결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장가 주문? 예, 약간 시장한 주문, 지정가로 주문했지만, 네. 체결은 시장가로 되는. 아, 최우선? 유리한. 예, 그렇죠. 아. 예.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많다는 정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네네. 아, 또, 당연히 또 이제 마켓 주문, 혹시 시장가 주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또 마켓 주문이 된다 그러면, 또 내가 생각지 못한 가격이 체결될 수 있는데, 네. 아까처럼 딱 정확하게 193달러인데, 예, 좀 더 싸게 체결돼. 근데 그 대신에 194달러로 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건 좋은 거네요. 예, 좋은 거죠. 지금 말씀하신 케이스는 정말 좋은 겁니다. 내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주문을 193달러로 주문가를 냈는데 체결은 192달러 됐다. 네. 그래서 이게 의아 고객분들 중에 뭐 어떻게 보면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건데 어쨌든 의아 이상하다. 나는 그쵸. 193달러에 주문을 네, 냈는데 그렇죠. 왜 192달러에 체결됐지? 좋지만 공급증 갈 수 있는. 왜냐하면 또 네, 이게 또 다른 때는 더 비싸게 나온 것도 아닌가? 이런 네, 의구심이 네. 가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비싸게 나오지는 절대 안 됩니다. 좋은 거네요. 네.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네. ETF 있잖아요. ETF 있죠. 그러니까 주식하고 ETF는 우리는 통상적으로 같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 뭐 수수료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도 거의 동일하죠. 정말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이다. 예, 똑같다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더욱이 또 이것도 많이 질문하십니다. 더불어서 ETF도 배당을 주냐. 그런 질문도 있습니다. 예, 줍니다. 네. 예. 아, 배당. 예, 그냥 준다. 주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3번 좀 질문인데요. 예. SDYR 같은 경우는 이제 50주 기준으로 해서 아예 주문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는 뭐냐면 간혹가다 그러니까 주문이 거부되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체결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예. 만약에 250주는 내가 주문을 냈는데 200주는 체결이 됐고 예. 50주는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예.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거래하신 증권사의 파트너 증권사, 거래하신 한국 증권사의 네. 그 증권사의 파트너 증권사를 통해 주문이 나가는 거거든요. 아, 미국에 말하면. 있는? 예. 아. 근데 이제 흔히 얘기하기로는 미국의 현지 증권사들은 보통 100주 단위로 거래하는 거예요. 100주 단위. 아. 거래하는데 단주도 들어갑니다만 네. 주문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증권사는 쉽게 100주 미만은 주문을 안 시키는 증권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아, 네. 그럴 경우에는 네. 그 회사로 전화하셔갖고요. 뭐죠? 약간의 그 단주 주문, 흔히 얘기하는 네. 단주 주문, 한 주, 두 주 이런 것도 네. 주문이 들 수 있게끔 해달라고 그러면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리 가능합니다. 아, 그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가능하다. 예, 가능합니다. 아. 네. 가능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미국 주식은 보통 한 주부터 거래가 가능합니다만 네. 보통 100주 단위로 주문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00주 단위로? 100주 단위. 예. 그래서 아. 100주 단위면 바로 체결이 되는데 만약에 뭐 98주 넣으면 굉장히 느리게 체결되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부는 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건 바로 증권사에 전화하셔갖고 네. 가능한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문 드렸던 게 250주 중에 200주는 무난히 체결이 됐는데 50주는 안 됐다. 주문 거부가 됐다는 네. 거죠. 그런 건 주문 그 증권사에 전화하셔갖고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깔끔하게 처리가 될 겁니다. 네. 네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 아마존하고 AIEQ가 그 세미나에서 나왔던
예, 네, 그 AI, 그 AI로 운영되는 ETF. 말씀하셨던 예,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그 고객분들 중에서, 그니까 주문 가격, 그리고 체결 가격, 그니까 같은 질문이죠. 그니까 처음에 했던 질문과, 그니까 이런 수수료를 전체적으로 한번, 브리핑식으로 한번 살짝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수료. 외면 수수료. 그렇죠. 체결될 때, 이런 것들하고. 체결될 때, 이건 증권사마다 차이가 있는데, 네. 평균 가격을 말씀드릴게요. 평균 수수료. 네. 0.25%. 그렇죠. 살 때. 네. 팔 때 0.25% 플러스 SCP. 예. 그니까, 살 때는 무조건 0.25%, 그니까 평균이죠. 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팔 때는 0.25 정해진 수수료에 플러스 SCP인데, SCP가 제가 왜 정확히 말씀 못 드리냐면, 0.0000 그 다음 세트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통용되는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거를, 그래, 몇 세트가 나왔다 하실 수 있는데, 정말 작은 돈입니다. 제가 이제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고 없다고는 말을 못하고요. 있긴 있는데 0.00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상당히 네. 적은 돈이다. 아.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하시면 네. ETF든 주식이든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세미나 네. 오셨던 고객분 같아요. 네. 터틀 관련해서 네. 엑셀 관련해서 템플릿을 이제 스프레드 시스트를 공유해야 됩니다. 오시는 분에 한해서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네. 제가 그거는 예 말씀하신 거 알겠습니다. 그 공유를 왜 안 해주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공유하는 게 또 있는데, 예 스프레드 시트 외에 터틀 외에 또 그겁니까? 또 질문 예, 여섯 번째 예, 질문을 예, 같이 가면요. 예. 그 본부장님께서 그 휴대폰용 증권사 앱 추천해 주셨는데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요거 예, 예, 그렇죠. 요 예. 그럼 같이 한번 답변을 예, 그걸 같이 네. 보내려고 하고 있는데 일단은 스프레드 시트는 그 지메일을 주신 분들은 이미 다. 공유가 됐습니다. 아, 그래요? 조금 전에. 예. 아, 조금 전에. 예. 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날 세미나 때 오신 분 중에 네. 지메일을 주신 분, 그다음에 오늘 주신 분도 계시는데 네. 오늘 날짜를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날짜? 네, 괜찮습니다. 예, 오늘이 9월 18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오늘 18일이 걸리네 또. 9월 18일 오늘자로는 다 지메일로 공유가 됐습니다. 이미. 현재 시각 예. 5시, 6시 다 예, 예. 오후 6시 다 지금 지메일을 주신 분들은 네. 지메일을 안 주신 분들은 네. 지메일을 주셔야지만 공유가 됩니다. 아. 네이버 메일은 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메일을 주신 분도 됐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앱은요. 앱은 제가 몇 가지 고르고 있는데 네. 제가 드린 앱은 뭐냐면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네. 딱 입력시켜 놓으면 네. 전체 가격 현황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자 팁이 나오는 걸 알려드리고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쓰고 있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쓰고 있는 거는 TD 어메리트레이드라는 회사의 앱을 쓰고 있거든요. 미국의 증권사 앱입니다. 근데 네. 예, 초보자들 쓰기 약간 좀 어렵습니다. 아. 제가 초보자들이 쓸 수 있는 앱으로 지금 찾고 있으니까요. 네. 곧 만료가 되면 네. 그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약속했던 굿 이코노미에 있는 영상 할인권을 쿠폰 같이 네. 쿠폰을 네. 같이 보내드릴 예정인데요. 아.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라면 이제 추석 연휴 전이 될까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메일로 아마 발송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메일도 보내고 문자도 보냈을 거니까요. 네. 예, 아마 네. 그냥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 메일을 잘 안 보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문자로 보내드릴 거니까요. 미래 세대 후 IWC2 고객분들도 초대받았던 예, 초대받았던 분들, 예. 분들도 예, 예.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재촉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일단은, 더욱더 아마 재촉하는 거는 일단은 그 터틀에 대한 스프레드 시트인데, 그건 네. 이미 공유가 됐다는 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뭐, 앱은 사실 뭐, 오늘 내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단 앱은요. 네네. 많은 분들이 사용하기 쉬워야 돼요. 그렇죠. 제가 쉬운데, 다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쉬워도 다른 사람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제가 조금 더 잘 골라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여섯 가지 네.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됐어요? 하겠고요. 네, 네. 언제든지 여러분들께서 네. 유튜브라든가 또는 네.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팟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제가 찾아가서 네. 이렇게 불쑥 나타나서 질문을 드리는 대신 네. 질문을 네. 또 해드릴 테니까요. 언제든지 제목이 좋네요. 대신 질문을 해드립니다. 그렇죠. 네. 대신 질문을 드린 네. 거니까요.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딱 한 질문만 답변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뭔가요? 몸무게를 물어보시는 질문에는 안 물어보실 거예요?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